산부인과 앞에서 조심스럽기만 한 여자. 결국 병원으로 들어가는데요. 그런데 그 여자의 뒤를 캐는 또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. 아기는 건강하고요. 다음 달 정기검진 예약하시면 됩니다. 다음 달 2일이 좋겠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임신한 것으로 보이는 여자가 의사와 나누는 대화까지 몰래 엿듣는 또 다른 여자. 대체 무슨 일일까요?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. 이젠 수치심도 모르고 거짓말까지 일삼는군요. 지금 저 미행하신 거예요? 몰상식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불법적인 일까지 벌일 줄은 몰랐네요. 누굴 보고 불법적이래. 간통죄로 고소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어? 어따 손을 대요? 당신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요? 나 당신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. 고소? 고소해. 고소하면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두 여자.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? 3개월 후 검찰청 앞입니다. 너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지? 계획?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당신 날 사랑하기는 한 거야? 사랑? 사랑 타령하는 년이 50억을 받아? 대한민국에 50억 받고 낙태하는 년은 네가 처음일 거다. 그 돈 내가 달라 그랬어? 당신이 주겠다고 했잖아. 돈 줄 테니까 애 지우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나한테 뒤집어 씌워? 3개월 전 산부인과에서 뺨을 맞았던 여자가 이번엔 검찰청 앞에서 한 남자와 입씨름 중인데요. 돈을 주고 아이를 지웠네. 그 액수가 50억 원이네.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이야기들 뿐입니다. 과연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큰 관심거리였습니다. 굉장히 돈도 많고 나이도 많은 남성과의 사이에서 혼의 정사로 생긴 아이를 낙태하고 50억 원을 받은 여성이 피고인이었는데요. 여성이 아이를 낳겠다고 한 게 협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주요 쟁점 사항이었습니다. 시대의 이야기거리를 남긴 두 남녀. 이들의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아니 이교수님, 아니 어디서 이렇게 좋은 연기를 데리고 왔어? 학교 후배야. 진짜? 야, 괜찮지? 괜찮네. 응? 싱글? 워낙 연애한 지 한 달 됐어. 진짜. 아, 그래요. 내가 먼저 접근한 거 인정해요. 근데 눈웃음 치면서 살랑살랑 된 건 그게 먼저라고요. 응?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라고요. 분명히 내 재산에 대해서도 얘기 들었을 거야. 먼저 꼬리를 친 건 여자였다고 남자는 확신합니다. 당시 남자 나이는 49, 여자 나이 34. 무려 15살 차이가 났는데도 말입니다. 물론 여자의 기억은 남자와 확연히 다릅니다. 내가 먼저 꼬리를 쳐요? 잘 있었어? 기가 막혀. 동갑내기 전 남편한테 하도 치여서 나이 많은 남자가 어떨까 궁금했던 건 사실이에요. 그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. 한 가지 확실한 건 남자가 유부남이란 걸 알면서도 관계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. 1년 뒤 두 사람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. 남자가 여자를 위해 마련해준 집입니다. 그래. 무슨 일이야? 막내가 오늘 입국한다고? 아이, 집으로? 이 사람 그걸 진작 얘기해야지.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? 에? 알았어. 내가 오늘 그 일찍 들어가보도록 노력할게. 아, 그래. 아, 끊어, 바꿔. 사회적 지탄이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현아, 그게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선 불만이 없을 겁니다. 왜냐? 집도 얻어줬고 용돈도 넉넉히 줬습니다. 한 달에 500만 원이 적습니까? 풀렸어요.
옷걸이 때문에 풀린 거 아니에요. 그럼 어땠을까? 비록 남들에게 내놓을 순 없는 관계였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할 만큼은 했다고 자신합니다. 나 잠깐. 그 다음 달 배라는 일이 언제지? 내가 얘기했잖아요. 불임 때문에 이혼했다고. 에이, 그래도 달력엔 체크해야지. 지금 내가 애 낳으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당신 나이가 환갑인데 좋아하겠어? 이 돌다리를 왜 두들겨 보며 건너가겠어? 안거 위사 병아 안이 지날 때도 위험한 일을 조심하라는 옛 말씀 몰라? 아, 이 사람이. 걱정하지 말아요. 달력 어디 있어? 저기. 저기? 자, 여세요. 체크합시다. 이날. 남자가 여자에게 원했던 것은 단 하나. 절대 임신만은 안 된다는 거였답니다. 그렇게 여자의 배란일을 피해 한 달에 한두 번씩 두 사람의 만남은 지속됐습니다. 여기는 남자의 회사. 사실 이 남자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. 남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됐는가 하는 것도 훗날 이 재판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.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남성은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여자는 남자의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. 아이고, 최 실장님. 예, 최 실장님. 그래요, 나예요. 네. 아이고, 아무리 프랑스가 좋아도 그렇지 3개월씩이나 딱 보고 싶잖아. 뭐야? 너 지금 뭐라는 거야? 에? 어디라고? 최 실장은 분명 여자 같은데 남자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? 나 임신했어요.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래요. 당신한테 반갑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축복이에요. 이 아이 낳을 거예요. 그러나 남자는 여자의 임신 소식에 다른 건 들리지도 않고 자신을 속였다는 데만 생각이 미치는데요.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고개 날카로 똑같이 속였더라고요. 프랑스 갔다 온다는 것도 다 뻥이었어요. 그 혹시나 유산될까봐 나 몰래 산부인과에 입원을 했더라고요. 자, 이래도 계획적이지 않습니까? 여자는 남자의 의심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. 임신은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. 자꾸 나한테 계획적이라고 하는데 배란일 피해서 성관계를 요구한 건 내가 아니라 그쪽이에요. 나도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고요. 근데 생긴 걸 어떡해요? 내 일생에 처음 생긴 아기인데 그냥 지워요? 사람이? 무턱대고 임신 소식을 알렸다가는 바로 낙태를 요구할 게 뻔해 프랑스 출장을 핑계 삼았다는 여자. 여자의 그런 행동 뒤에는 모종의 음모가 있다고 확신하는 남자. 남자는 여자가 괘씸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혼외자가 생긴다는 사실 자체에 크나큰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. 사인해. 안 해. 사인하라고. 안 해. 존말한테 사인해. 안 해. 제가 조강지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놈은 아니지만 그래도 밖에서 애를 만들어 오진 않았습니다.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마누라한테 인간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아시죠 그거? 도덕적 예의가 아니잖아요. 남자에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. 여자의 임신이 불러올 후폭풍이 두렵기만 한데요.
남자는 결국 무슨 일이 있어도 출산을 막아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. 임신 소식을 전하고 난 뒤 남자가 취한 행동은 여자의 예측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. 어쩐 일이세요?